가서 봐봐. 어이 저 뭐야 저거 뭐야? 뭐야? What is that? 사람 죽은 거. 아 앞에 집은 그나마 괜찮은 거야. 그래? 뒤에 보면 기절해. 저, 가서 봐봐. 가서 봐봐. 어이 저 뭐야 저거 뭐야? 뭐야? What is that? 사람 죽은 거. 뒤에 보면 기절해. No, what is that? 빨리 가서 봐. 시끄러.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뒤에 가서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응, 뒤를 봐야 돼. 와, 아, 묻혔네. 응, 집이 묻혔어. 아, 지금 무너졌어. 다 묻혔어. 아니, 저희 뒤가 무너졌어요. 산이. 그래서 이거 밀고 리테이닝 원. 그러니까 흙을 파야 돼.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작게 됐죠. 작은 집을 파는 거지. 이게 낫지 않나? 뭐래? 흙 파내는 거 흙 파가지고 하면 돼. 500 세우기엔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 집보다 조금만 더 높게 딸 네. 거예요. 네. 왜 한숨이 세? 아, 난 좀 뭘, 난 답이 안 나, 무서워. 안녕하세요. 김원석 부동산 사무실의 에리카입니다. 지금은 에비니51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지금 쇼잉을 하고 있어서 잠깐 빨리만 촬영을 하고 가려고 해요. 여기는 두 유닛이에요. 그래서 앞에 유닛 작은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또 다른 유닛이 있거든요. 지금 에어비앤비용으로 이쪽에서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만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여서 아직도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세요. 들어오시죠. 이쪽으로 첫 번째 유닛이 있어요. 그래서 careful. Sorry, excuse me, ladies. 작은 야드가 있고 이쪽 앞유닛으로서 들어오면은 지금 뭐 아직 좀 박스들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작은 리빙룸 여기는 이제 카운터에서 먹을 수 있는 또 스토브 몇 개 갖다 놓을 것이고 방이 양쪽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의 장점은 뭐냐면요. 방으로 들어오면 각자의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밖에 나와서 뒤로 가서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뒷마당으로 갈 수도 있고 좀 밝아 보인다는 그냥 벽보다는 밝아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커먼 바스룸이 될 것이고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가 또 이쪽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원래는 카운터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보통 카운터를 했었는데 이거는 주인이 좀 다른 걸로 해서 굉장히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은 약간 마스터처럼 클로젯도 있고 바스룸도 하나 있는 마스터 이렇게 해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뒤로 나가면 이제 이 유닛은 끝이 나요. 여기에서 끝나고 이쪽으로 해서 사실은 저쪽에서 따로 액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을 통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통해서 뒤쪽 유닛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작은 키친이 하나 있고 여기에 다이닝 에리아가 있고 선반도 있고 샤워가 구비된 바스룸이 있고요. 여기에 또 작은 방 하나에 클로젯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지던셜로 해서 한 가족한테 뭐 이렇게 판다는 의미보다는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로 하면 가격은 그렇게 뭐 차이가 나지 않고 충분히 여기서 그 생활을 하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애먹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뒤쪽으로 가면 이 산 지역에 이 흙들이 여기 지붕 위까지 이게 다 덮여 있었어요. This was all dirt.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집 모양이 되게 위에서 봤을 때는 웃긴 거예요. 지붕까지 덮고 있는 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걷어냈어요. 이 좁은 거리로 해서 이걸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굳이 액세스를 찾아서 올라가겠다면 여기에다 액세스도 해주고
우리 등산하러 온 것 같아요. 하이킹하러 왔죠?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돌아서 무태 측으로 또 내려갈 수 있는 액세스가 있는 거죠.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맥주 들고 이렇게 놀러 왔어요. 빨리 뒤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도망 나갈 수가 있겠죠. 장난이고요. 정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흙들이 나갔는데 이거 하느라 저희 공사자랑 저희 PM분들이랑 또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에어비앤비니까 그냥 우리가 그래도 해놓은 물건 보자고 온 거지 특별히 뭐 소개를 해드릴 게 많아서 오지는 않았어요. 이 집에서 한 단기간 동안 하는 에어비앤비를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마켓이 맞다 싶을 때는 저희가 또 마켓을 다시 정리해서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바람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